誰だ? なぜ俺をつけている? 사람을 찾고 있어. 일본인이고. 직업은? 환쟁이요. 근데 이를 어쩌나? 난 하급 정보는 다루지 않아서. 사치모토라는 이름이요. 뭐로? 나이는 30대 중후반쯤이고. 뭐로? 실은 10년 전에 실종된 내 어머니를 찾고 있어. 아... 그럼... 바람나 도망친 사내가 사치모토? 어? 10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새살림을 차린 거라면 오히려 찾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? 무례한 새끼. 내뱉는 말 본세를 듣자 하니 경성제일의 정보통이 아니라 제일의 쓰레기통이었구나. 부디 입 조심하거라. 가벼이 놀리다 가벼이 가는 수가 있으니. 이름이 뭐예요? 참 예쁜 눈을 가졌소이다. 아예 네 눈구멍을 뚫어줄까?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. 또 봅시다. 이자는 경성 제일의 정보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입니다. 사치모토로 가였어. 이 경성 바닥에서 일본인 인맥 많기로는 남아난 사람이 없어요.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. 어머니를 찾는다 하지 않았어? 분명 내가 도움이 될 거예요. 장담하지. 아니,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대체 무슨 일이길래? 오늘 밤 우리는 이 병원에 남을 겁니다. 뭐요? 병원 뒤쪽에 군병동이 있는데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. 뒷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길이나 안내해 주시오. 아니, 이..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? 아니, 잠깐만. 아참, 옷 잘 입었어. 내 잠깐만은 그런 뜻이 아니잖소. 벚꽃이 질 때까지라면서.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터이니 그쪽은 사치모토에 대한 정보나 알아냅시다. 퇴근 안 하십니까?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. 무슨 이유요?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그녀가 신경 쓰이냔 말이지. 어쩌합니까? 상사병에 약도 없다 하던데. 혹시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올 걸 그랬어? 옹성병원에 그렇게 남겨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, 그렇지? 그럴 시간 있으면 사치모토나 찾아보이소. 그 환자 걱정한다고 쌀이 나옵니까? 돈에 나옵니까? 사장님 할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. 미안하. 내가 좀 늦었어. 사치모토상.
今からどちらへ行くんですか、サチモトさん。散らかった部屋の片付けをしていたところですか。ちょっと確認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。 왜 그러시오? 어디 다쳤어? 윤채옥 씨. 어머니가 여기 있었어. 인형 어머니 말이오? 아직 여기 있을지 모르고.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소. 그러지 말고. 장대주는 장대주의 계획대로 하시오. 지금부터 난 따로 움직입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길 빠져나갑시다. 내 다른 루트를 이용해 어머니 소식은 따로 알아볼 터이네. 아까 그 괴물을 또 마주치기라 하더만 어쩌려고 그러시고. 인혁 혼자 놈을 어찌 상대하려고. 그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. 고맙소.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. 입에 넣어봐요.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.
괜찮냐고 굳이 묻진 않겠어. 안 괜찮다는 거 아니까. 그래도 괜찮아지면 좋겠어. 일단 여기서 살아나갑시다. 그리고 어찌할지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. 이마카라 군교토노 스베트 노력 중 호사수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. 무조건 그 10분 안에 전원 탑승을 마쳐야 합니다. 다들 준비되셨어? 어떻게 된 일이요? 밧줄이 왜 끊어진 거예요? 장대수는? 내려 열고요. 한 사람이 남아야 한다니요? 트럭이 무사히 옹성병원을 빠져나갈 때까지 누군가는 남아서 저들의 시선을 묶어놔야 합니다. 설마... 내려가는 대로 주저 말고 출발해요. 나 혼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소. 자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. 장대주가 별장이니? 기시야. 지금 낭비하지 말고 무섭게 달려. 저 사람들은